하와이유 휴지입니다. 후. Yo, this is Huge World. 뜨끈하다. 휴지타운에 오늘도 놀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아, 오늘은 말이죠, 좀 여유롭게 이것저것 좀 정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선은 지난번에 그 마녀 사냥 오지게 하고 우리 새로운 휴냥이 친구 휴로도 얻었거든요. 이거 또 검은 고양이라 겁나 이뻐요. 먼저 우리 휴댕이한테 좀 인사 좀 시켜줄까? 휴댕이한테 좀 인사 좀 해라. 그 선배님이시다. 휴댕아, 오늘부터 너랑 또 같이 생활하게 된 휴로라고 해. 앞으로 같이 싸우지 말고 지내야 된다. 참고로 집은 같이 쓰게 될 거야. 지금 휴댕이 천천별력 같은 소리 삐진 거 봐. 아니 귀여운 또 동생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가 또 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 알았지? Nope. 휴냥이 한번 인사시키도록 할게요. 검은 고양이 휴로와 그리고 또 휴냥이와의 첫 만남이거든요. 자, 어? 뭐야? 아, 이거 견제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서열 정리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야야, 이게 사실상 이 안주인은 휴냥이라는 표시예요. 아, 지금 신경전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모습 왜 이렇게 커엽냐?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될 공간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다 올라와. 벌써부터 지금 냄새 맡습니다. 슥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같이 어떻게 냄새 맡았네. 자 그래, 맛있는 연어야. 형이 직접 손수 잡아가지고 손질해놓은 그런 연어인데 먹지 말라고 지금 방금 견제 들어갔죠? 어우 뭐야? 어? 어디 번개 쳤는데? 누구 번개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야 뭐야? 와! 레전드! 야 나 저거 처음 본다. 야 잠깐만, 이거 대박 났다. 이거 아니 이거 번개 치는 게 심상치 않았는데 이거 번개 맞은 크리퍼 나왔거든요? 저게 확률이 굉장히 극악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빨리 한번 보러 가자. 아 결국에 못 봤네. 그 희귀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건만. 하하 이 까비. 자 잠깐 해프닝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인사해 다들. 앞으로 니들 셋이서 우리 휴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온 애니까 이거 왕따 시키지 말고 잘 대해줘야 된다. 알았지? 그래도 우리 휴로가 적응은 빨라. 아 귀엽다. 고생스럽게 휴댕이랑 휴냥이 집 만든 보람이 있네요. 얘네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뽀듯합니다. 오늘 레전드가 좀 많이 나오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저것 조금 한번 세팅을 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제가 지금 갑바랑 빠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투구랑 부츠가 아직 인챈트가 안 돼 있죠.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다이아 인챈트 풀셋을 일단 한번 맞춰 봅시다. 오늘 This is Hero 영웅 휴지의 풀세트 맞추는 날이에요. 자 과연 오늘의 운세는 어떨까요? 먼저 청금석 올려놓고 제발 다이아 부츠 좋은 거 뜨게 해주세요. 3, 2, 1 하이! 오! 보호 3짜리! 하이! 예!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보호 3이랑 내구성 3. 오케이. 풀셋 휴지 지나가자. 다이아 투구 쓰고. 아! 호흡은 좀. 떠라! 좋은 거! 하이! 오케이! 보호 3짜리! 렛츠 겟 잇! 퐁! 오! 보호 3의 침수성 나쁘지는 않아. 풀 세팅 온. 모든 방어구 자체가 빛나니까 이제 좀 히어로에 걸맞은 포스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좀 모자라요. 그 전에 제가 약탈자 딱 무리들 커트 해놓고 적 군의 전리품을 이용을 해서 영웅의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거보다는 커스텀 히어로 휴지의 쉴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영웅의 방패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저만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선 배틀이 필요하거든요. 실? 오케이, 실 갖고 와가지고 때마침 실이 딱 여기 있네. 오케이, 배틀 만들어서 가져둡시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배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에다가 제가 직접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 염료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오늘 현수막을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뭘로 쓸까. 먼저 빨간색 한번 놓읍시다. 오,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오, 야, 이거 괜찮다. 잉글랜드 표시 뭔가 십자군 느낌인데. 이건 완전 벽돌이네. 벽돌 방패 뭐야, 단단해 보이긴 하네. 저는 일단은 이 잉글랜드 문양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일단 하나 두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색깔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노란색이 색깔 배합이 괜찮을까? 아, 근데 이게 위에 덮어버리네. 오! 근데 이 노란색이 밑에 깔리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아, 이거 순서도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면 뭔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 오! 좋았어, 완성돼간다.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갑시다. 됐어. 아, 좋아요. 슬슬 모양 나오거든요. 오! 이거를 이제 방패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시 검은색도 한번 넣어볼까? 어허라. 검은색은 테두리용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지금 굉장히 이쁘거든요? 초록색. 또 초록색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 오! 오! 노란색 넣으니까 황금 방패 느낌 나! 뭐야, 이거? 야,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첫 번째 영웅의 방패 제작 각입니다. 이거 어디서 못 구하거든요. 레어 아이템 각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방패하고 한번 조합시켜보자고요. 하하하. 자, 바로 방패 하나 제작해가지고 조합 들어갑니다. 와! 하얀색 방패 제작 완료. 자, This is Hero 휴지만을 위한 스페셜 커스텀 영웅의 방패에 들어갑니다. 하이! 과연 영웅 휴지에 어울릴만한 방패가 만들어졌을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3, 2, 1, 오픈! 하이! 뭔가 아쉬워. 어허, 이거. 조금 애매한데? 아니야, 이거 애매해. 다시 만들어. 느낌은 대충 왔어요. Simply is the best라고 심플하게 가봅시다. 이거는 약간 십자군 느낌이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아예 이렇게 갈까, 그냥? 완전 심플하게 가봐? 요런 데코 하나쯤은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요 문양으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빨간색 염료로 여기다 가운데 딱 두면은 오! 각인디? 야, 요거다. 요거 한번 가보자. 자, 방패 만들어서 바로 조합 들어갑니다. 3, 2, 1, 하이! 쫙! 오, 작품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나만 느끼나? 과연 이번 방패는 어떤 느낌일지? 3, 2, 1, 오픈! 하이! 아니, 괜찮긴 한데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이게 초록색에 빨간색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 나는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순간 왜 자꾸 크리스마스 트리로 보이냐, 이거? 문양은 이쁜데 조금 애매해.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이게 뭔가 영웅의 방패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이건 아니야. 이건 실패작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색깔이 황금 방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트리 보다가 요거 보니까 이게 이쁜 게 맞네. 좋았어! 그렇다면은 영웅의 방패 완성! 자, 여기에다가 이제 화려한 점정으로 오랜만에 등장하는 휴라리까지 딱 타면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This is 우후! 멋있긴요. 갑옷도 반딱반딱.
검도 빠딱빠딱 그리고 방패는 슝. 됐다.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이거 방패 만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네.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수정을 해서 완전한 완성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따로. 근데 저는 보다 보니까 이쁘긴 해.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이 영웅의 방패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This is Hero 휴지 또 한번 출격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 다음에 또 만나요.